그냥 얘기도 괜찮아?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다 싶으면은 레츠고 한 방에 가. 레츠고 한 방에 가는 형세가 무지 많아. 이번에는 태어난 네. 월별로 보는 나의 운명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볼 건데 네. 1월생 분들은 조금 대부분 어떤 운명을 가지고 1월생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알뜰해. 그리고 가정적이고 근데 육신이 겁나 고달파. 예를 들어서 가정적이고 알뜰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고달픈 거면은 육신이 고달픈 거는 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안 고달프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물려받은 게 없단 말이지, 1월 궁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이 참 고달파야 돼.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안 좋다고만 못하지 뭘. 뭘 또 그거 갖고 또 막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육신이 움직여 먹고 살지. 맞습니다. 안 좋은 것만 아니지. 그럼 이번에 2월로 한번 가볼게요. 2월생들은 인정이 무지 많아. 네. 그 다음에 애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잘하고. 언변이 좋.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융화. 인간관계에서 융화가 아주 괜찮아. 가게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괜찮지. 한 번 오신 손님들은 쉽게 안 끊어지지. 그렇지. 융화가 괜찮으니까. 그럼 3월 달 분들은 좀 헛똑똑이요. 아는 척. 3월생들은 네. 헛똑똑이고 네.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고 아는 길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있어. 확실한 걸 이런 분들은 좀 그러면서도 헛똑똑이요. 이해했지? 네. 그러면서도 헛똑똑이요. 그럼 이분들은 좀 뭘 근다고 해서 네. 모든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웃기고 있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유튜브 보신 분들은. 근데 보편으로 했을 때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지. 3월생들이 헛똑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자기 혼자 겁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이제 머리 위에 가서 움직이려고 하거든. 네. 근데 그게 안 돼. 먹혀 들어가 버려. 오히려 안 먹혀 들어가 보지. 헛똑똑이야. 그러면은 4월 달 분들. 4월 달 분들은 육하 원칙. 육하 원칙을 굉장히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줘. 그러나 아니다 싶을 때는 있잖아. 육하 원칙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찔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있을 거야. 그 다음에 5월생 분들.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참 이렇게 많이 있고 인종도 있고. 5월생들은. 아까 전에 임용웅 씨 얘기했잖아. 예의범절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예의범절. 예의범절 자체가. 조금 매너가 있고 그렇지, 예의가 그렇지, 있기 매너가 때문에 있지. 어쨌든 간에 좀 이 자리까지. 그리고 눈물도 되게 많아 이 사람. 눈물이 많다. 운거를 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안 그래 눈물 많아. 눈물 많아. 정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인정이 많은 거지. 맞아요. 저 딱 그 생각하고 있었어. 똑같아. 마음이 여리고. 5월생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조금 많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은 사기나 이런 거에 좀 휘말릴 수도 있어요. 안 당하지. 안 당해요. 월궁에서 거야? 그렇잖아. 1궁은 또 안 짚어봤잖아. 그렇죠. 5월생들이 쉽게는 안 당해. 그럼 마지막으로 6월 분들. 6월 분들 그냥 얘기도 괜찮아? 네. 6월 분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겁나게 하려 그래야. 그 시기를 겁나게 하려 그러고 이 여자다 싶으면은 레츠고 한 방에 가. 레츠고 한 방에 가는 형세가 무지 많아. 무지하게 있고 그다음에 금전에 관해서는 확실해. 네 거 내 거 확실해. 금전 관리 확실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당집을 가잖아. 그러나 그래 갔는데도 무당이 시키는 거는 죽어도 안 해.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보살집을 가긴 갔는데 무당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 기다면 안 들어. 그러면서 무당집을 왜 오나 몰라. 여기까지 1월부터 6월에 이제 생년월별로 운명을 한번 봤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사주는
그렇지. 다르다는 거 근데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도 음력으로 2월 궁돌이 좀 괜찮아. 음력 2월 궁돌이. 음력 2월 궁돌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생년월일을 보는 거지만,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 사주가 궁금하다면은, 나이, 월, 일, 시를 넣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점사를 한번 보는 보니까 거죠. 낫지.